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, 벌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,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추석이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,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, 벌초를 제일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피크죠. 매년 되면 이 시기에 이제 벌초를 하게 되는데, 벌초 때 이제 매스컴을 보면 그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들을 이렇게 보면, 첫째는 교통사고,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통사고. 두 번째로는 또 벌초를 하면서, 요즘은 다 벌초를 할때 예초기를 메고 하니까, 예초기 사고가 있을 수 있겠고, 세 번째는 이제 또 작업을 하면서 일사병,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사병이 있을 수 있겠고, 네 번째 제일 흔한 사고가 아마 벌소임 사고인 것 같습니다. 그 네 가지 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예초기 사고 중에 이제 어른들은 그런 사고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그 미취학 아동 내지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옆에 두고 이제 이렇게 벌초를 하다가 애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뛰어드는 바람에 일어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아는 친구도 한 십몇 년 전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아들이 허벅지에 큰 사고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미취학 아동들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제일 많은 사고가 그 벌소임 사고인데요. 이 벌소임은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 조심하라고든 어떤 걸 하지 마라, 뭐 향수를 바르지 마라, 어떤 걸 하지 마, 색깔 있는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조금은 뭐 도움이 되겠죠. 근데 보통 벌초할 때 어떤 벌들이 하고 벌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 마주치냐면 벌들은 가능하면 그 날아다니지를 않고 정찰병 한두 명 마리를 빼고는 벌집 안에 들어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예초기를 메고 이렇게 벌초를 해 나가다가 한 1m 내지 뭐 2m에서 한 2m 이내에 들어가서 벌집에 큰 진동이 느낌이 벌이 느낄 때,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벌이 나타나서,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, 그 전에 조심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예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, 긴 나무 짝대기나 이런 걸로, 벌초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휘저어 보든지, 또는, 그 정찰병이 날아다니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? 유심히 한번 보고, 벌초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일을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문중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벌초를 하는데 한 50명, 60명 이렇게 모입니다.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럴 사이도 없이 그냥 누가 한 사람이 하면 그것도 뒤따라서 위에 옆에 나가고 계속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정찰하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잘 없고 여유도 잘 없습니다. 그렇게 벌초를 진행하는데,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는, 저도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, 어릴 때는 뭐 벌도 많이 쏘여보고 이래 했는데, 어릴 때는 그런 알레르기가 없었는데, 한 15년 전에 그때 벌초를 하러 갔다가, 그때는 벌집을 건드린 게 아니고, 벌초를 하고 내려오는 산길을 내려오는 도중에 벌이 한 마리 지나가면서 제목 뒤를 이렇게 탁 쐈습니다. 쐈는데 한 5분 정도 있으니까요. 이 머리가 간지러워 사람이 못 살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옆에 그 민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민가에 들어가서 수도에 머리를 물 틀어놓고 머리를 수도에 쳐박고 이렇게 머리를 물로 이렇게 머리를 식히니까 얼굴을 만지니까요. 이게 헐크 아시죠? 헐크가 이렇게 얼굴이 변화하는 모습처럼 제 얼굴이 이게 변화하는 게 붓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, 얼굴이 뭐 온통 이렇게 부어가지고,
집에 와서 그때는 병원 갈 줄도 몰랐습니다. 병원 갈 줄도 모르고 집에 와서 방에 누워서 한 4시간 정도 있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. 가라앉았고. 야,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나도 촌놈인데 옛날에 불도 많이 소유해보고 이랬는데 왜 이런 알레르기가 생기나? 체질이 변했나?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또 그다음부터는 벌초하러 갈때 조심을 했죠. 아, 이 벌에 쏘이면 안 된다. 나는 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구나. 그런데 한 10년, 한 5년 전에요. 다시 한번 또 벌초하다가, 한참 벌초하는 도중에 예초기가 어느 정도 가는데 벌이 풍뎅이만 합니다. 아마 장수 말벌인 것 같아요, 그 벌이. 그게 두 마리가 탁 날아오르더만 한 놈은 제 가슴에, 한 놈은 제 허벅지에 제가 두 방을 쏘였어요. 아, 예전에 그런 그안 좋은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. 또 옆에 사람들도 알아요. 예전에 제가 벌에 쏘여서 그런 그 경우가 있었다고 알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빨리 내려가라, 병원에 가라. 그래서 예초기를 내려놓고 도로까지 거기 한 4, 500m 정도 됐는데 혼자 걸어 내려왔습니다. 걸어 내려오니까 한 400m 정도 걸어 내려오니까요, 앞으로 그 가지를 못하겠더라고. 왜 그러냐면, 우리가 벌이나 뱀이나 독충, 자연에 있는 그런 어떤 벌레들이나 뭐 파충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람이 이게 땅의 높낮이를 구분을 못하게 된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걸어가지를 못한대요. 저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. 아니, 앞으로는 보이는데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. 왜?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예요. 높낮이 구분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. 위에서 이제 제가 이제 도로까지 내려가는 거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산소에서 이제 제가 있는 위치가 이제 조금 가려 있으니까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도로에 누구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. 이상하다 싶어서. 앉아 있는 동안에 앞에 산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 산이 칼라로 보였다가 흑백으로 보였다가 이게 계속 교차 반복이 됐대요. 참 희한하죠? 흑백으로 보였다가 칼라로 보였다가 그러면서 이제 걸음걸이도 못 걷게 되고, 그래서 이제 그 나는 그 집안 동생이 내려와서 119를 불렀어. 119를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119 차를 딱 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그 구급 요원이 혈압을 재더라고요. 왜그 혈압을 재냐니까 물어보니까 그 이런 사고가 나면 혈압이 떨어진대요. 이런 벌이나 뱀한테 물리면 그러다가 혈압이 과하게 떨어지면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는데 다행히 그렇게 혈압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길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밀양 시내에 병원으로 갔습니다. 병원을 가니까 한 10명 정도 그때 오후 한 시쯤 됐는데 한 10명 정도가 벌에 쏘여서 누워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이 해열제를 놔주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. 이제 이것만 맞으면 괜찮습니까?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경과를 좀 봐야 된대요. 경과를 보고 혈압이 더 떨어지면 그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. 다행히 이제 혈압이 더 떨어지진 않고 한 시간쯤 누워 있으니까 해열제를 맞고 좋아져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참 묘한 경험을 했죠. 흑백으로 칼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. 그리고 앞에 사물은 도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. 높낮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엎어지고 그런 현상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벌초할 때꼭 조심하셔가지고 벌에 쏘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돌아가신 그 조상님 유택을 관리한답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, 그죠? 다 후손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일로 해서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한 벌초를 하고 난 뒤에 행복한 추석 맞이하도록 염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